디자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병사는 부대 허가 없이 무단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A병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군 신분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민간인들이 당하는데 이게 아무리 편안한 군인이어도 가만히 둘 수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군인으로서 너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병사가 여권법이나 근무이탈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정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국제이용군에 참전을 하면은 이제 시민권이 나오는 것으로 군인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에 아예 남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해병대 동원 입장이 나왔어요. 신병 확보 중에 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위치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인수 절차를 준비 중이다.